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수관 이찬복입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밤 10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좀 늦었네요. 네, 10시 10분에 퇴근하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네, 퇴근길 동네 포인트 후비기 한번 해보죠. 네, 뭐 보통 퇴근하면서 한두 시간 짬 나가는 거는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데, 오늘은 뭐 퇴근하면서 짬낙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들이 얼마나 이제 산란한 욕구를 느끼고 더 여울 쪽으로 올라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몸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해보고 산란궁도 한번 살짝 보고요. 네, 쏘가리 얼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그냥 심플하게 16분의 노스 지그헤드하고 웜, 조그만 웜 2인치 그러범으로 쏘가리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간이 1시간 정도? 12시까지는 집에 갈 거고요. 지금 10시 10분이니까 이동하는 시간 한 15분, 20분 빼면 10시 30분부터 뭐 12시까지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쏘가리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쏘가리 얼굴 여러 마리 좀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상황으로 봐서는 두 마리, 세 마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맨날 하는 자리라 대박은 없어요. 네. 자, 잠시 후에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심합니다. 바람이 세요 오늘. 낮에는 지난주에 바람 무척 많이 불었는데 낮에는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밤 되니까 또 세네. 바람은 상류에서 하류로 순방향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위치를 어디로 잡을지 고민을 좀 하고요. 물색은 많이 탁해졌네. 수온이 많이 올라갔네. 바람이 꽤 많이 붑니다. 밤바람이 이렇게 센 경우는 또 지난주 바람 많이 불 때는 낮에는 많이 불고 10시 넘어서 11시 12시 되면 좀 잔잔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인데 계절이 바뀌려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바람이, 이 자리는 그렇게 여울 지는 자리는 아니고 여울로 올라가는 길목 쪽에 다리 위쪽 상목하고 여울하고 연결되는 데
쏘가리. 예. 아, 몸 따뜻해요. 괜찮아. 기분 좋으니까 사진 안 찍어. 리조또. 굿사이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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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좋습니다. 오케이. 에헤이. 지금 좋았는데 맥이 손맛 나쁘지 않네. 지금 사일비 번으로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면서 꺼냈는데 맥입니다. 맥이 뭔가 좀 살짝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은 계속 일정하게 끌어주고 일정하게 끌어주는 움직임이 일찍 나왔다면 오늘은 뭔가 슬쩍 들어줄 때 그리고 폴링 바이트
가벼워지는다. 좋지. 좋습니다. 좋지. 괜찮아요. 발 앞에서 툭 왼쪽으로 그냥 빠져버렸어. 아이 설물어. 아 재밌다. 복지 지금 확률이 한 다섯 번 받으면 한두 번 복셋이 되는 확률입니다. 바닥에 들어있는데 진짜 안 먹네. 금방도 발 앞에서 툭 했는데 아 이게 완전 무른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느라고 살짝 졌는데 그 사이 뱉어버렸어.
아, 입질 계속 들어오는데 못 먹네. 어. 오, 씨. 아, 왜 이렇게 빠지냐. 미치겠다. 왔어. 오케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 굿사이즈, 굿사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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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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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쏘가리 좋아, 쏘가리 좋아. 아, 좋다. 떡이나. 오, 좋아. 쏘가리 좋아. 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쳤네. 자, 한 마리. 이것도 같은 자리 안 가. 아, 그래. 아,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좋았어. 아. 아, 예뻐. 지구에 들어가면 좋아. 좋습니다. 어떻게 사진 한다? 아, 쏘가리 냄새. 있는데, 아, 있는데,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이건 바늘이 지금 걸뚝 말뚝. 이거 이제 운 좋게 뼈에 가서 딱 박혔거든요. 자. 자, 그럼 16분에 이런 수치계에 들고, 그러브 음료에서 소가리 만났습니다. 돌려보낼게요. 산란도 한번 볼까요? 아직 산란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설마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소가리 잡을 때 이빨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이빨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빨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빨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혀 안쪽으로 이 막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받치면 이 손가락으로 받치면 이게 무게가 많이 안 걸리면서 이 이빨에 많이 안 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산란이 완전히 임박하진 않았는데 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잔잎질 계속 나오더니 잔잎질이 계속 나오더니 요거 시원하게 한번 보내.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TSS 팀쏘가리 2000복 시그니처 672 지그리 스페셜 그리고 스트라딕 1000S 그리고 더 리얼 합사 리얼 합사 06호 그리고 모노라인 4LD 그리고 올브라이트 매듭으로 매듭을 했습니다. 자, 요새를 몰아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 입질 좋았어. 이런 입질이 나와줘야지. 오늘 들어오는 입질이 그동안은 아주 느리게 끌어주는 때 일정하게 끌어줄 때 툭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펄링이 들어와요. 펄링이 멈춰서 그냥 끌면 안 되고 끌다가 멈추고 펄링이 이루어질 때 펄링 입질이 이루어집니다. 그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미스바이트. 아, 진짜 지금 들어오는데 툭 힘이 들어와요.
눈썹에서 폴링이 딱 될 때 톡 쫓아오거나 뭐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제 코앞에서 폴링이 톡하는 타이밍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예산이 두세 마리 정도였죠? 한 두 마리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슬쩍 당기는데 야 입질 오늘 진짜 지저분하다. 입질이 정말 지저분해요. 자 오늘 퇴근길에 1시간 반 정도 낚시 즐겨봤습니다. 이런저런 잡고기들 매기, 강준치 만났고요. 그리고 또 쏘가리 입질을 많이 받았는데 낚아낸 건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날입니다. 먹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오늘 이만 들어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